연회석을 갖춘 순천의 한 식당입니다. 순천시 4개 읍면동 직원 30여 명은 국정농단 사태로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달 이 식당에서 단합대회를 가졌습니다. 시가 1인당 3만 원씩 지원한 식사 자리에는 적잖은 술잔이 오갔고 공무원들은 노래방 기기까지 틀어놓고 춤판을 벌였습니다. 대박이 그냥 노래방기 틀어놓고 뭐 그 식구들이 다 들어준 것 같지. 순천시의 한 간부 공무원은 이 통장 침묵 행사에서 성희롱 건배사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. 행사에 참석한 한 여성은 해당 간부가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발언을 했다며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접수해 현재 시 감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. 해당 간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여기에 최근 혼인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 오류를 낸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는 등 순천시는 직원들의 잇담 말썽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. 계속 주위를 완결을 시키고 있는데 일부러 막 고의로 막 하고 그러진 않은데 하다 보니까 또 실수하고 그러네. 순천시는 해마다 고강도 청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공직기강 해이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